한 장만 뽑아주세요. 맞죠? 어, 어떻게 맞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텔레파시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궁금해. 혜로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맞춰봐.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텔레파시는 마술로 가능합니다. 오,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심리 마술을 함께 배워봅시다. 재밌겠다. 눈빛만 봐도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알 수 있잖아. 지금부터 헤로와 토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을요? 우선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 기억해야 하니까 카드를 뽑는 걸로 할게요. 아, 카드 잘 뽑아야 돼요. 카드 썩는 건 대한민국 1등이야. 이렇게 헤로와 토로의 얼굴이 그려진 헤로 토로 쉬운 카드를 준비했어요. 감동이에요. 우리 토로가 한 장만 뽑아주세요. 헤로! 오케이. 마술사님 보여주면 안 돼요. 그대로 가져가고. 자, 마술사님 안 볼 테니까 헤로랑 토로랑 같이 외워주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카메라에도 한번 비춰주세요, 헤로 토로. 여러분들. 좋아요. 예. 자, 일단 제 손바닥에 카드를 잘 올려놔주세요. 자, 저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오, 본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카드를 보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쵸? 네. 자, 우리 헤로와 토로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이 앞면에 있는 카드를 잘 기억한 거 맞죠? 네. 네. 자, 이제 그대로 앞에다 두고 우리 헤로와 토로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토로 마을사님을 보고 그 카드를 잘 떠올려주세요. 잘 안 읽히는데? 헤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카드를 잘 떠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헤로의 마음을 읽어서 어떤 카드인지 알았어요. 토로가 고른 카드는 바로 7 다이아몬드입니다! 오! 맞죠? 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완전 신기해! 예! 짜잔! 7 다이아몬드, 우리 예쁜 헤로가 여기에 짠! 하고 그려져 있네요. 이거 주작 아니에요? 헤로와 토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텔레파시 마술은 정말로 마음을 읽는 게 아니고요. 몰래 카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선 정말로 뒤에 있는 상황에서 앞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앞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드에는 무슨 모양인지 무슨 숫자인지가 이 귀퉁이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카드를 들고 카드를 조금 구부리면 이 아래에 있는 귀퉁이를 카드 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 헤로랑 토로도 한번 카드를 맞춰봅시다. 자, 이렇게 잘 잡고. 자, 앞면은 보면 안 돼요. 네. 헤로도 잘 잡고 앞면은 보면 안 돼요. 저부터 맞춰볼게요. 저는 9 클럽입니다. 띵동댕. 토로는요? 시청자가 구독 안 눌러서 안 보이나 봐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바로 7 스페이드 아닙니까? 아, 맞아요. 7 스페이드. 토로 딩동댕. 헤로는? 오, 보인다. 하트! 9 하트! 맞았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카드를 네네네. 저한테 하트를 주신 이유가 설마! 이렇게 카드를 구부려서 맞추는 게 이 마술의 비밀인데, 그런데 헤로야, 토로야. 네. 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카드를 잉? 구부리면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의심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뿐만이 아니라 이 마술을 할 때 연출이라는 것도 함께 배워야 해요. 마술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비밀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입을 이게 잘 해야겠네요. 띵온이다, 띵온. 한 가지 팁을 줄게요. 네? 친구들이 카드를 고르고 나면 그냥 이유 없이 카드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자, 나는 이 앞면을 볼 수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카드 앞면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카드를 구부리면 카드가 구부러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 친구에게 눈을 바라봐 달라고 한 다음에 이 헤로와 토로의 연기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카드를 딱 맞추면
인싸 등급. 바로 그런 거구나. Yes. 제가 오늘 마술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이 마술은 뭐 격한 운동처럼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거나 악기처럼 고급 기술과 작동법을 알 필요도 없고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술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도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술을 더 열심히 연습해보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세련되게, 더욱더 신기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 네. 그럼 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빠른 손놀림, 현란한 속임수 스킬, 연기력?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 왜 물체는 공중에 떠있지 못할까? 왜 이건 내 손에서 없앨 수 없을까? 라는 이런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호기심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그게 마술이 되는 거거든요. 아, 호기심. 왜 해로는 매주 살이 찔까?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네. 어쨌든 이 생활 속 호기심을 마술로 승화시키는 토로가 되겠습니다. Now you see me. 아우, 토로 완전 멋있어요. 해로도 너무 수고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해로랑 토로 지금까지 마술 함께 배우고 연습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너무 수고했어요. 선생님, 꾸준히 연습해서 선생님처럼 멋진 마술로 많은 사람들한테 신비감과 웃음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와, 뿌듯 뿜뿜 대박. 아, really? 자, 마술사님도 우리 토로와 해로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마술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앞으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시은 이명준 마술사 해로 토로였습니다. 친구들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